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 벌써 4월이네요. 토요일 날 낮잠 좀 자고요. 저희 앞에 있는 23단지 옥정 신도시 더원 파크 빌리지 앞에 지금 이제 여기 독바이 공원 산책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덕바위공원 시작하는 입구에 이렇게 작은 공연장인데, 공연을 하는 건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이쪽은 덕바위공원 올라가는 산책길입니다. 앞에 보면 관중석도 있고, 날이 좋아서 가족별로 나와서 이렇게 자리도 피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오붓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네요. 날이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저희 아파트 단지가 중심 상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독바위공원 쪽으로 조금만 걷겠습니다. 처음에 독바위공원 올라왔을 때는 저 산은 왜 이렇게 나무가 없고 바위가 깎여 있을까 했었는데, 예전 일제시대 때저 산을 많이 깎아서 그 바위로 그 건축 자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위가 독바위공원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저희 아파트는 10층까지 고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10층이라 요즘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만, 그 나름대로 북적이지 않고 정겨운 맛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내년 24년 상반기 목표로 건축 중에 있는 타운하우스 라피아노 건설 중입니다. 이쪽 위만 올라가도 공원 냄새가 훨씬 풍기네요. 저 앞에 지금 자전거 타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배우지 못했거든요. 물론 자전거도 없고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독바위 공원 정상. 오늘은 따뜻한 햇살 느끼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이 4월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제가 이사 온지 두 달쯤 지나갔네요, 벌써.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다면 함께 산책도 하고, 산책 끝나면 맥주도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긴 한데, 좀 지나면 그런 분들이 생기겠죠? 네, 요 앞에 작은 정자도 하나 있고요. 가끔은 저 정자에서 가벼운 음식 가져와서 편안하게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앞에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앞에 있는 돋바위 공원 산책길을 통해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